심재국 평창 군수가 시세 15억 원이 넘는 한우 축사를 조카 이름으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이 심 군수가 축사 인수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잔금 대신에 특정 땅을 평창 군청 돈으로 비싸게 사주겠다면서 이 땅 소유자를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이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평창군의 한 도로 옆 경작지. 넓이는 약 2,000평, 시세는 평당 3만 원 정도입니다. 소유주 측은 심재국 평창군수가 군비로 비싸게 땅을 매입해주겠다고 했다며 관련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토지는 지금 하루 저기 하고 있어요. 개인들이 사는 걸 잘 갈 수가 없어서 지금 그리고 있는. 그건 내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. 왜 특정 사유지를 사주려고 했을까? 해당 밭과 약 1km 떨어진 축사입니다. 소유자는 심군수의 조카입니다. 1년 9개월 전에는 송모 씨의 소유였는데 송 씨 사망 한 달 전 7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인수한 겁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잔금 2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아 송 씨 유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유족들은 심 군수가 잔금 대신 땅 매입 제한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. 왜 2억 5천 대신 땅을 팔아주면 지 돈이 아니잖아. 나눠 돈으로 땅을 팔아주면 되잖아. 심 군수는 사망한 송 씨와 함께 축사 건립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땅 사고 네. 우사 짓고 이런 돈 우리 형님이 돈을 다 아버지한테 지불을 다 하고. 축사의 실소유주가 심군수라는 의혹이 나옵니다. 그 땅 소개시켜주고 이런 사람들도 이게 다 심재국 건 아무 건지 몰라. 오로지 이게 숨긴 거야 심재국. 심군수는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축사 소유를 부인했습니다. 또 토지 매입은 농기계 공공임대센터 부지로 검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TV 우선 이승훈입니다.